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 새벽 한 5시 한 반 정도 됐는데 오늘도 여전히 이제 시장에 갔다는데 오늘은 콘텐츠가 무엇이냐. 여름에 가장 실패 확률이 적은 생선 심아지입니다. 심아지 흑점줄 정갱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이 포스가 좀 있어요. 수조에 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이 줄이 있어요. 이 나오면 이제 이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흑점줄 정갱입니다. 가격은 키로에 보통 한 3만원이 넘고 요게 가장 사실 실패 확률이 없고 지금 단품으로 팔았을 때 가장 많이 나가죠. 코스도 그렇고 가장 임팩트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쓰는 물건을 한번 또 구경을 시켜주자면 이제 구이감 볼락입니다. 구이감 볼락. 어차피 서비스로 다 나가는 거라 요거 이제 사왔고요. 그리고 이제 홍어. 가끔 이제 좀 이런 거 있으면은 사와서 이게 주는 걸 좋아해요. 요거 이제 독가시치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구이감으로 사온 거고 활전갱이, 그리고 암꽃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코스를 요즘에 4만원에서 65,000원까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거에 이제 뭐 한두 마리씩 쪄주기도 하고 간장게장을 담궈서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앙키모. 그리고 요거 이제 갑오징어인데 요거 이제 혜빈이가 먹고 싶다 그래갖고 내 거. 네, 혜빈이 거. 그리고 이제 요거 조개탕 중간에 이제 코스 중간에 한 번씩 나가려고 사온 거고 해삼도 오늘 그냥 서비스로 드리려고 사온 겁니다. 그리고 우니 사왔고 금태하고 광어, 도미, 농어, 민어 뭐 요렇게 사오고 이제 고등어 강원도 건데 보호스시로 쓰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기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름 거의 없어요. 오늘은 이제 심아지 작업하고 심아지 작업하고 저희가 이따가 찍어서 이제 한번 맛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빈 씨? 네. 지금 이거 두 번째 촬영하는 거죠? 안 밝히고 약속. 자, 심아지를 해볼 건데 사실 여름에 이만한 회가 없죠? 예. 작은 거 사도 웬만한 그냥 기름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짱이에요. 그죠? 그럼요. 반마리는 저희가 팔았고 반 남은 걸 이제 떠보겠습니다. 심아지 잡는 거에서 좀 이렇게 주의할 부분이 있나요? 비늘이 워낙에 잘 묻어가지고 잘 닦아줘요. 네. 힘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생선이 좀 그래도 숙성을 하면은 좀 부드러워지는 생선이라서 모빈을 조심하시고. 예, 한 마리가 보통 3만원이 넘어가죠. 싼 생선은 아니다. 비싸죠. 네. 근데 사실 일반 분들이 이게 감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지금 코스 4만원에 파나? 4만원, 인당. 인당 4만원에? 네. 근데 거기에 막 금태 주고. 구이 금태 주고. 구이 주고. 뭐 해삼초에랑 뭐 멍게 같은 거 가끔 나올 때 있고.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잘 되죠. 뭐 앙키모도 수제로 드리고 그러는데 이거가 싼지 비싼지를 사실 좀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생선을 처음에 먹어보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5년 전인가 6년 전에 처음 먹어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제빵어가 되게 비싸져갖고 제빵어랑 가격이 비슷비슷한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네, 차라리 심아지를 저는 네, 먹을 것 같아요. 제빵어보다. 오롯이 하는 것만 10분 나오겠는데요? 등 쪽만 벗겨서 먹어볼게요. 배 쪽은 저희가 저녁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껍질을 벗기지 않겠습니다. 그건 탈피칼인가요? 네, 예, 그럼. 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껍질을 이제 딱 당겨지는 느낌이 나면 거기서 스톱해야 돼요. 더 이상 당기면 안 돼요, 심아지는. 그래서 저 칼 미는 힘으로만 가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또 톱질하고 자빠졌죠? 네, 아, 요 소리가 나야 됩니다. 네, 네. 오케이. 자, 우리 혜빈 과장님이 이제 떠온 건데 사실 이제 회가 이게 손질을 하면 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혈압력 제거해주고 요 머리 요 앞부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Later. 내가 먼저 먹어볼게. 네. 초반 먼저 먹어볼게. 아, 진짜 개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니, 꽤 오래 숙성했는데도. 쏘이 와사비 잘 먹나? 조금 많네요. 조금 많어? 이만큼 넣는데? 이만. 나는 참아가지고
유린이가 그때 저만큼 넣었을 때 그냥 먹었거든. 어. 유린이가 엄청 세네. 소영 괜찮니? 맛있다는 느낌이 나? 네. 확실히 맛있지. 이 개고급 생선이야. 뭔데요? 흑점줄 전갱이라 그래갖고 일본말을 쓰면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아지라 그래 보통. 아지가 이제 전갱이거든.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이런 거 사달라 그래. 난 광어 우럭은 안 먹으니까 심아지 이런 거. 자 오늘은 심아지였고요. 여름에는 보통 그냥 이거 사 드시면 돼요. 그냥 왜냐면 제빵어는 또 사이즈가 한 4kg가 넘어가야 또 그 맛이 나니까 이거 그냥 사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심아지 여름에 드시면 됩니다.